안녕하세요. 북현한의 원장 선생입니다. 이 영상은 대구시 북구에 위치한 굿모닝 한의원 김규섭 원장님의 춘화 강의 동영상입니다. 이번에 보실 영상은 천장관자, 청골의 변이를 교정을 하는 영상인데요. 청골에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 인자가 경추 2번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천장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경추 2번을 교정을 하시고, 그리고 천장관절이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청골을 교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작하십니다. 자, 청골 변이 검사법입니다. 자, 고관절 누운 상태에서 항상 고관절 누웠을 때는 이분이 이제 해부학적 단쪽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말해서 성장기 때 성장판이 망가져서 깨져가지고 다리가 둘 다 똑같이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그런 거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건 방법은 종내과를 수평으로 연결하는 선에서 딱 만나는지, 이걸 보면 압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과의 간격이 일정한지, 왼쪽 오른쪽이, 그걸로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해부학적 단쪽은 없는 분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하는 검사법 중에서 이거 말고 이거 청골 검사법 먼저 할까요? 장비는 이 춘화 테이블은 엘리베이션이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션이 되는 장비가 원장님한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션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장부 중에. 자, 엎드린 상태에서 골반은 이렇게 가운데 청골, 좌우에 장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랜드마크를 알아야 되겠죠. 랜드마크는 뭐냐면은 장골에 요쯤 돼서 보면은 뼈가 튀어나온 부위가 있어요. 그게 후상장골극이라고 하는 랜드마크, 해박스 랜드마크인데, 그거를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아느냐? 잡으면 뼈가 턱 튀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자, 후상장골극은 장골뼈고요. 후상장골 안쪽이 청골입니다. 그래서 청골의 상단, 청골 기저부라고 하는 부위를 손바닥 장검부로 이렇게 누릅니다. 손가락은 머리를 향하도록, 방문으로 향하지 않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반대편 외방선은 거기에 포개놓고, 그래서 청골을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자, 오른쪽 다리 쭉 들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내리고 이렇게 많이 들짝이는 환자분한테 엉덩이는 들면 안됩니다. 둔부들은 요 밑으로만 들어주세요 라고 다시 주문합니다. 자, 오른쪽 다리 들어봅니다. 예, 좋습니다. 들으면 안됩니다. 엉덩이 들리면 안 되고요. 요 밑으로만 듭니다. 자, 오른쪽 한 번 더. 예, 좋습니다. 왼쪽 들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른쪽 한 번 더. 예, 왼쪽 한 번 더. 자, 이렇게 보면 미세하게 왼쪽 다리가 덜 들리고 천천히 들리고 무겁게 느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골이 이런 식으로 변위, 좌측골 우회전 형태로 되어서 왼쪽의 청골기저부와 함몰, 오른쪽 청골기저부는 융기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치료는 융기된 오른쪽을 하방으로 이렇게 눌러서 평탄하게 중립위치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하나, 청골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은 청골에 영향을 주는 청골이 왼쪽이 이렇게 함몰되게 된 스트레서들이 있습니다. 그게 왼쪽은 요추가 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은 양쪽,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자궁방과 그런 골반광 내의 압력 변화, 이런 것들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약간의 좀 컨트롤 좀 해줘야 되는데, 오늘은 허리를 풀어주고 청골을 교정하는 그런 방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추 4번의 변이를 좀 풀어주면, 자, 그리고 엎드려 보겠습니다. 청골 변이가 교정이 쉽게 돼.
자, 척을 아직 건드리지 않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뒤쪽 다리 다시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예, 무슨 왼쪽 들어보세요. 반대가 됐죠? 왼쪽 다리가 더 많이 들리는 거예요. 자, 오른쪽 다시 들어보시고, 예, 왼쪽 들어보시고. 훨씬 가볍게 많이 들리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허리에서 과도하게 교정이 됐느냐,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가동, 그, 다리 드는 정도가 가동력이 좋아진 거냐, 뭐, 생각할 수 있는데, 한 1, 2분 있다가 다시 들면, 이게 잘 안 들립니다. 그대로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가, 한몰이 되어있고, 여기가 유기가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청골 교정은, 이렇게. 함몰된 쪽에 서서, 윤기가 되어 있는 쪽에, 요 부위, 초어제구라고 하는 요 부위를 후상장골복 안쪽에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대립니다. 그 다음에 지렛대가 있어야 되겠죠? 우측 무릎 상관을 잡고, 거상을 하면서 의사의 체중을 여기 청골 기저부, 우측 청골 기저부에 오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힘이 집중이 되어서 교정이 되겠죠. 자, 체격이 피지컬이 좀 더 좋은 사람들, 특히 원장님보다 하드웨어가 좋은 분들은 이 정도 힘과 꼭 교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릎 위에 무릎 상단을 올려놓고 이제 요 팔은 힘 많이 안 써도 돼요. 내 체중을 실었어. 노래하면 좀 더 교정은 쉬운데 환자분이 힘들죠. 교정력은 약하면 효과 없고 너무 강하면 환자분이 버티기 힘들고, 그래서 중간에 접점을 잘 찾아서 원장님들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이쪽까지 먼저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이쪽까지 먼저 들어보세요. 좀 덜 들리지 않으시죠? 아까 이쪽이 더 많이 들리는 부분이.